네, 안녕하세요. 일조의 팀원 오민규라고 합니다.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어요. 자, 여기 모든 사람들은 한 그룹에 자신이 속해 있을 때 맡아진 그 그룹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서서 우리 팀원들을 이끄는 편이다.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나서는 이가 없다면 제가 보통 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설계, 친구들의 역할 분담과 시간 관리, 필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까지 제가 관리하는 편입니다. 제가 이 것은 어렸을 때부터 나서는 것을 원래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물론 제가 다 리더를 맡고 친구들을 이끈다고 해서 맨날 성공하진 않겠죠. 당연히 실패 경험은 당연히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여기 세바시 캠프랑 비슷하게 그룹으로 하나를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때도 저는 역시 나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니들 이끌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진 않고 말하면 좀 이상하죠. 애들을 이끌겠다 하고 제가 설계를 하고 애들한테 맡겠다 싶은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서 팀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는 다른 팀이랑 비슷하게 제법 잘 됐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거를 왜 나한테 시키냐, 난 이런 거에 맞지도 않는데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불만을 조금씩 토로하면서 저한테 약간 항의하듯이, 그리고 팀 분위기가 조금 전체적으로 나아졌어요. 일단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 경험이라고 했듯이 그 프로젝트는 망했습니다. 완성물을 내지도 못했고요. 아예 진짜 조금만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. 망하면은 제가 이 팀에서 설계를 맡고 친구들에게 역할을 주고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망했어요. 그럼 어떻게 될까? 다 그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데 망했으니까, 제가 그거를 설계를 하고 했으니까 저한테 책임과 비난, 욕 등이 많이 날라오겠죠. 몇 가지만 하면, 네가 자발적으로 리더를 한다고 했으면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완성품 정도는 내야 되지 않겠냐, 지금 이게 거의 뭐 되지도 않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, 한다고 마음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지, 제대로 끝내지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등의 여러 가지 더 말이 있었지만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모두가 그럴 것 같아요. 이런 말들이 듣기 싫고 짜증이 나고 한 애들은 진짜 믿고 다 그럴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팀원들의 능력과 한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만,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팀원들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나, 팀원들 능력 밖에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 후로는 한 팀에서 프로젝트를 한다, 근데 내가 리더를 맡게 된다, 그때 그 뒤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잘 하진 않았어요. 거기서 내가 리더를 맡게 된다 하면은 팀원들의 특성, 뭐 잘하는 게 있겠죠, 장점과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단점 등을 모두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최대한 맞는 일을 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. 아직도 저는 리더나 팀을 이끄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고 팀원들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, 이 얘기를 왜 하냐, 한 번쯤은 리더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, 물론 좋으면 더 좋고 나빠도 평소에 잘 나서지 않던 사람이 한번 나서서 리더라는 직책을 맡아보고 그 책임감과 부담감을 한번 느껴봤을 때, 그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
내가 이걸 해냈구나. 친구들과 물론 결과가 좋게 안 나오더라도 내가 이거를 친구들과 같이 해서 내가 이끌고 해서 해냈구나 라는 희열이나 홀가분함 같은 걸 그런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? 성공한 사람들의 스피치나 연설 등을 들어보면은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저는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비슷한 뉘앙스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누구나 다 똑같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그걸 어떻게 이겨나는지에 따라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한번 결과를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.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은 나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.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이 조금이나 있었길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